자, 올해도 기록적인 한파 예상. 신경 써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동파사고죠. 겨울철 동파사고. 동파사고가 쭉 떴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24년도에 매우 추워질 전망입니다. 동파 기능 가능 지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도 이런 식의 동파가 많이 되고요. 동파 가능성, 생존, 그 다음에 동파 발생, 동파 발생 위험 수준, 동파 다량 발행, 동파 다량 발생.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일어났으면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어쩌지 하시는 집주인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택화재보험을 들어가는 이유, 화재뿐만 아니고 누수도 보장이 돼요. 그래서 화재로 인한 누수, 그리고 화재, 예, 그리고 누수, 화재, 예, 그리고 이쪽으로 피해보험 가진 제품,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그리고 화재, 예, 그래서 이제 누수로 인한 임시거주비,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동파로 인한 누수사고예요. 그래서 우리 집 누수 보장, 급배수 누출 손해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요걸로 하시면 아랫집 누수가 돼서 보장도 윗집에서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다섯 번째, 급배수 누출 손해예요. 그리고 일배체 따로따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집 피해가 되면 급배수에서는 다 보장이 안 되지만 우리 집과 아랫집,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능하다는 거, 보상 범위로는 이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아랫집 손해배상, 네, 그리고 1등급 가능하고요. 손해 방지 비용, 이것도 예,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고 아랫집 가능도 가능하고 우리 집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랫집도 이제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둘 다 가입하는 게 참 좋겠어 하시는데 뭐 사람이는 모르죠. 네. 자, 주택화재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급배수 라이나 손해보험은 1,000만 원까지 되죠. 본인부담금도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라이나 손해보험은 이제 대형 회사들이 안 팔다 보니까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배수 누출 손해 500, 1000, 네, 100, 200, 300, 500 이렇게 있고 똑같이 이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 배상 20억 1억 네, 20억 1억 5천, 20억 이렇게 해서 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도 주택 제한은 없어요. 누구나 누수는 50만 원, 누수 외에는 2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거 원하셔가지고 넣는 사람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무래도 가족 일배체 예전에는 비갱신형, 그리고 2만 원 제외된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동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메리츠, 운전자, 주택 화재, 삼성 화재, 뭐 슬기로운 이런 것도 같이 가능합니다. 뭐 일신학 같은 경우는 저축,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메트라이프 가보!